안녕하십니까? 경진일입니다. 허스크바나 분무기 321 S25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의 구성으로는 약통과 엔진이 결합되어 있는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와 약대 노즐을 연결해주는 고압 호스가 있고요. 그리고 약대 노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정 엔진 오일을 혼합할 수 있는 혼합통이 있습니다. 약대 노즐을 조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싱글 약대 노즐을 조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사 모양을 조절해주는 핸들을 어느 정도 끼워주신 다음 공구를 이용해 너트를 조여서 핸들을 풀리지 않게 고정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열고 닫는 밸브를 약대 노즐에 조립해줍니다. 그리고 펌프와 노즐을 연결해주는 호스를 밸브에 조립해 주시고요. 펌프에 고정시키시면 싱글 약대 노즐 조립이 끝납니다. 다음은 3구 약대 노즐 조립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들에 온오프 밸브를 조립해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약대 노즐을 밸브에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3구 노즐 약대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압력 호스를 핸들에 고정시키신 다음 호스를 본체의 펌프에 고정시키면 조립은 끝납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분무기 321 S25의 조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스크바나 분무기 321 S25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야외로 나왔습니다. 우선 이행정 혼합 연료를 연료통에 주입해 주십시오. 연료를 주입하신 다음 에어필터 아래쪽에 있는 프라임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카브레다까지 끌어올려줍니다. 다섯, 여섯 번 누르신 다음 초크레버를 받침 쪽으로 밀어주십니다. 초크레버를 올리신 다음 시동줄을 두세 번 당기는 동안에 엔진이 폭발하고 멈춥니다. 엔진이 폭발하고 멈추면 다시 초크레버를 열림 쪽으로 내리시고 두 번째 시동을 걸어주시면 엔진이 살아납니다.
약대 노즐의 분사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분무기 321S25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